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제 답답한 심정을 또 토로하고자. 아직까지 뭐 또렷하게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예, 뭐 확정적인 뭐 누가 저한테 제보를 준다든가, 제가 뭐 이렇게 이웃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 아는 분들한테 좀 아는 거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아직까지 제보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 뭐, 사례금, 약간의 사례금도 걸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하게, 제 심정이라든가, 이런 증거, 이런 자료밖에 없고, 진짜, 내 혼자 병신되는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제 말을 갖다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제일 가까운 사람, 아는 지인한테 이야기해도, 요새 같은 세상에 설마, 누가 그러겠나. 예, 내한 사람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누가 그러겠냐 이러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지금. 예, 제가 겪은 일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순간적으로 겪은 거기 때문에 예전에 겪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가 이렇게 와서 차를 앞에 역 앞에 가로막고 위협한다든가 앞에 뭐 사람이 쓰러졌다든가 뭐또 세습범죄 그런 것을 못 찍어놨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예, 요즘은 그런 것은 잘 없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그런 게잘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로, 세대법 영역에서 이제 뭐, 앞쪽으로 이제 뭡니까, 밤늦게, 어색한 골목에 여자들 갖다가, 투입시킨다는 거. 예, 젊은 여자나, 노인분을 투입시킨다는 거. 그게 요새는 좀 많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얼굴이 너무 선명, 얼굴 부분은 너무 선명하게 찍혀서,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의심을 갈 뿐이죠. 패스하고요. 이게 조직 스토킹, 집단 스토킹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노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직까지 뭐 종교 단체를 의심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과연 그것 때문에 그거로서 이제 이내한 사람 보고 그걸 많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그러겠나 설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뭐 이유를 알면은 뭔가 확실하게 뭔가 트이는데 아무 이유도 없고 뭐알 수가 없고 단지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내한테 어떤 전달되기 때문에. 그 느낌적으로 아니고 실질적으로 확정적으로 저한테 그 당사자만 알지 이거는 당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에 예. 그런 중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 골목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요 있죠 여기 요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행하는 사람들이 미행하다가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도로나 이쪽 도로는 1시 12시나 1시 넘으면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거의 안 다닌 도로입니다, 이게. 예, 차만 다니지. 거의, 사람이 안 다니고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이쪽에서 오죠.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이한 사람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또 뒤에 연달아 또 사람이 오고, 또 이쪽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쪽으로 갈것 같이 하지만은 결국 내가 이렇게 보면 이래가지고 이래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오지요? 여기 요 사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멀리서 이렇게 보이죠? 멀리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고 이 원래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안 옵니다. 또 오다가 섭니다. 이렇게 멈칫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어디 숨었죠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이렇게. 숨었다가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고 다시 이렇게 보면은 아직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죠, 이렇게. 여기 안 가고.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자기도 뭐, 감시하다가 좀 난감한 게 있죠. 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이렇게. 안 오죠. 이제 옵니다. 사사사 오죠.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살짝 돌렸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 돌리니까 또 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안 오고.
일종의 이제 신경전이죠, 신경전. 자기하고 내하고 이제 신경전. 네. 그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확신을 두고 보거든요. 감시하는 사람의 확신을 두고 보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을 좀, 자, 요게.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야 증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의 본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여러 번 마주친 사람인데, 감시하는 사람인데, 이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길 가면은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넓은 쪽으로, 저게 마치 이쪽으로 안 갈 것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휙 돌아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이 두 사람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쪽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죠. 예. 이 사람이 원래 이 집이 이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 아지트가, 이 사람이 여기 감시하는 사람인데, 자, 여기, 여기, 지금, 아, 그 이야기 하다가, 자, 아까 이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갑자기 제가 여기 촬영하는 걸 봤는지, 갑자기 졸로 들어갑니다. 자, 뭐, 어제 싹 숨숨, 이거 다방이거든요. 지금, 영업 안 한다 합니다. 불 다 꺼지고, 그 바로 들어가면 계산이 옵니다, 계산. 예, 계산 있고 깜깜합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사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영업하는 다방입니다. 다방인데, 예, 요 한 사람 또 오죠. 이게 갑자기 나왔나? 가만 있어, 잠깐만. 이게, 촬영이 누구지? 아, 그 사람 맞네. 자, 이 카메라를 각도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뭐 누구지? 이제 누구죠? 놉니다. 예. 깜깜한데 들어갔다가 놉니다. 이 오줌누로 들어가겠습니까?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그게 깜깜한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 깜깜한 계단입니다. 그 다방,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없어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를 좀 돌렸습니다. 또. 예, 돌려가지고, 일종의 신경전이죠. 갑자기 어디 가뿐노? 어? 갑자기 카메라 돌리는 사이에, 어디가 붙지?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 돌리는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게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편집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이거는 카메라를 잘, 잠시만요. 아까, 이거는 이제, 그 바람에 철이 앞에 뭐 날려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건데. 잠깐만요. 이게, 아까 보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금방 지나갔지요.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갑자기 아까 없어졌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 사람입니다. 아까 멀리서 이게 뭐 다방에 그 들어갔다가.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무슨 이 시간에 이렇게 뭐 자기 운동원을 나왔다든가 뭐 볼일보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 또 숨었죠. 전부터 뒤에 숨었죠. 또 숨어가 나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뭐,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조직 스토커들이, 집단 스토커들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어느 일하는 데라든가, 뭐, 어디 볼일 보러 간다든가, 이런 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도, 아까 뿐에 그 골목 있죠. 거기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예, 이쪽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거기 삽니다. 아까 골목이 거기 삽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게 옥천으로 카메라가 가려져 있어. 안 보이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오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앞에 가죠. 이 사람들 분명히 이쪽으로 갑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자기들이 조가 짜였는데, 이거 뭐 어디 이제 물건 사러 갔다 오죠. 가게에. 물건 사러 갔다 오는 조입니다. 그냥 가면 의심, 그냥 여기서 나와서 빈손으로 놨다가 빈손으로 가면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가 딱 몇 시에 이쪽으로
물건 사서 이쪽으로 감시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조가 딱 찍어 있습니다. 예, 조가. 요걸로도 갑니다, 요걸로. 100%입니다. 보십시오. 요걸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또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쪽에서, 요게 들어가면은요, 이쪽으로 한쪽으로 한 조가 들어가면 위에서 또 한 조가 옵니다. 아, 이쪽으로 또한 조가 옵니다. 또, 뒤따라서 옵니다. 예.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 거 아닌가. 여기 뒤에 뒤따라서 또한 조가 옵니다. 이쪽 올 텐데 우리가 스토리가 많은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또 오죠. 이건 이제 남녀 한 조입니다. 여기로도 갑니다. 여기 100%도 갑니다. 근데 이게 의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일로 직진할 것 같이. 원래, 이제, 감시가 제가 많이 니까를 이쪽으로 끌고 가면 아마 이쪽으로 갔을 겁니다. 자. 자, 여자는 직진하자고 하고, 남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이제 보면 여자를 막 밀치죠, 이렇게. 예. 왜냐하면은, 원래 자기들 예상은 내가 직진해가지고, 직진해가지고 가면은 자기도 뒤따라와서 감시할 건데, 내가 고정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예, 둘이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냥 가자. 우리 예상이 떠는 대로 직진해서 가자. 그리고, 남자는, 자기 집 있는 쪽으로 많이 밀어붙이죠. 원래 자기 아지트가 거기입니다. 아까 골목이 거기가 아지트입니다. 예, 제가 이걸 뭐 꾸며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아니다! 예, 제 영상에 나오신 분들이 얼굴은 뭐 자세히 안 나서니까, 예, 제가 그냥 의심만 할 뿐이지, 그 만일 영상을 보시고, 아니다! 그리고 또, 제보를 주실 분들은, 제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고요.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혹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 그 골목 자체를 사시는 분들은 자기 골목에 알거 아닙니까? 전부 다가 그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가 뭐 그렇다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일부 집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정체가 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 정체를 난 그래 보거든요. 자기들끼리 어떤 결속력, 비밀 이런 걸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밖으로 이게 비밀이 안 새나가기 때문에 나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렇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좀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영상이 있으면 또,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집단 스토킹 말만 들었지. 제가 일단 당해보니까요. 저는 진짜 설막하고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지금 확정적으로 가진 건 한 6개월 전부터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의 그 퍼센테이지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제 이게 소문을 퍼뜨리고 막 촬영한다고 하니까 이쪽 도로에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이제 이쪽 도로. 제가 촬영하는 도로로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니고 외야자 한두 명씩 다니고 또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카메라를 못 들고 이럴 날은 또 다니고요. 예. 그렇게 카메라를 안 찍는 날은 비 오고 이런 날은 카메라를 못 찍지 않습니까? 들고. 그러니까 그런 날은 또 많이 다닙니다, 또. 그러고 이제 안 다니고. 그렇게. 그거는 의심이 안 갈 수밖에 없죠. 말만 들었지. 집단 스토킹, 뭐 조직 스토킹, 말만 들었지. 누가 도대체 왜 하는지. 예.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거든요, 제가. 그것이 더 답답할 뿐입니다. 예. 그게 막, 어떤 데는 막 생명 위험을 느끼고 오죠. 말씀드렸다시피 차 앞을 막 가로막는다든가. 예, 차 앞을 리어카가 있는데, 차를 갑자기 리어카 앞에 딱 뗍니다. 대우는 안 빼줍니다. 예, 안 빼주고, 그때 생각이 멍하더라고요. 좀 막 심장이 벌벌벌 떨리면서. 예. 그러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가 움찔움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있기는 뭐 오토 차량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뭡니까? 브레이크를 갖다가 놓으면 가전세니까 그 놨다가 눌렀다 놨다 눌렀다 하면 차가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위협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냥 어이가 없어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스덕범죄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진흥화돼 가지고요. 진흥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뭐술 취한 사람이 앞에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걸 외하다 한번 같으면은 이해갑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도 때도 없어요. 앞에 술 먹은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간다든가. 안 그러면 내가 가는 도로에 그술 취한 사람이 벤치에 벌렁 누워가지고 지갑을 자기 배 위에 딱 얹어놓고 누워 자고 있다든가. 이런 거. 마치 내가 뭐 지갑을 갖다가 훔쳐 가라는 뜻으로, 그런 세대범죄를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껌껌한 뭐 이런 골목에, 여자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마치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것을 설정한다든가. 그렇긴 해. 뭐 하여튼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앞에 깜깜한 도로에 뭔가 막 사람이 들어 누워가지고 있다든가. 그거 뭡니까?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뭐 핸드폰을 탈취한다든가 예를 들어 그 쓰러져 있는 사람 꼼짝도 안 해요. 뭐 지갑을 훔친다든가 그런 걸 제가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브 털어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보면은 일어나서 가쁜다고요. 그런 거 있고 차 트렁크 문을 열어놓는다든가 차 트렁크 문을 막 열어놓습니다. 뒤에는 막 물건이 실려 있는 차 트렁크 문.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물 줬다 한참 지켜봐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나와요. 그 누가 훔쳐가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런 것이 그 어딘가 지켜보고 있겠죠. 내가 그걸 가져가도록 지켜보고 있겠죠. 그런 이제 세습범죄, 범죄를 내가 하도록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많고요. 그리고 미행 감시 이게 왜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이게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증거를 모아놨다 해도 이 증거는 증거 그냥 내 하나의 뭐 촬영물이고 내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누구한테 아니 사실 지인한테 이야기해도 믿어줘야지 말이죠 믿어줘야지 이게 그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노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 하나의 심정이고 확정일 뿐이지 그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거 앞에 지난 1년 전에 그런 것을 당했을 때 그때는 미처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찍어놓은 것이 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찍어놨다면 굉장히 좀 확정적인 그런 뭡니까 자료가 될 텐데 그 뭡니까 증거가 될 텐데 그것을 못 찍어놓은 것이 그 한입니다. 지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찍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또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막 사라져가지고 제 영상 이제 촬영한다는 거 증거를 수집한다는 걸 알고부터는 싹 사라져 버더라고요. 깜짝까지 사라진 거. 그러나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숫자가 줄어들 뿐이지 아직까지 있다는 거. 제가 일하는 데는 다 따라다니고. 자 오늘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주시고요. 이러한 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셔가지고 좀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